아까는 그렇게 많이 보고 왔는데 이 안에 또 이만큼 있어. 여기도 있고요. 우와. 죽어 나면서 선별을 해요. 그 친구들 다. 우와. 잠깐만. 우와. 저 와소리밖에 안 나. 우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긴 하죠. 파출토 김군 채널은 전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탈 페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이번 편은 저번 SN개코 1편에 이어서 이쪽에 레오파드 개코 전문점인데 이 안에 레오파드 개코가 무려 4,000마리가량 있답니다. 4,000마리야. 미쳤죠, 진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해 볼 건데 여기가 샵이랑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 와, 더워! 진짜 좋지.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와, 지금. 와, 이 안에 진짜 미쳤다. 저 갈게요, 그냥. 아, 진짜 너무 촬영을 못하겠어요. 저도 적응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우리 1편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천 부평에서 레오파드 개코 전문 파충샵을 운영하고 있는 SN개코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에 보면 전부 다 안에 파충류가 가득 차있거든요, 레오파드 개코가. 그쵸. 여기 4,000마리 있는 거 진짜 나는 안 믿었는데 이제 들어와 보니까 좀 믿어질 것 같아.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샵에 보면 레오파드 개코 막 열성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방 자체를 갖다가 완전 온도로 맞췄네요. 예, 아예 온실처럼 만들어. 여기 전기세가 얼마나 와요, 안드레? 저번 달 130만원. 와, 전기세만 140만 원. 네, 살아있습니다. 와, 일단은 여기 찍으러 왔으니까 맞죠. 대표적인 레오파드 개코 우리 한두 마리씩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인기가 있어요. 어두운 검붉은 타입의 만다린이죠. 시간해요, 약간. 네. 원래 옛날에는 사실 만다린이라면 그 과일 중에 그 귤 그런 색깔인데 얘네들도 시장이 이제 진화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 이제 사실 만다린이라면 이제 좀 검붉은 아이들이 고가를 자리 잡게 됐어요. 아, 매니아 시장 이야기긴 하니까 일단 그걸 다 써요. 초보자 분들 기준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뭐 이런 더블라이트 램퍼, 화산 아이템 이런. 우와, 진짜 이쁘다. 이거 근데 분양가 얼마 정도 하죠? 이런 애들은 10만원 선. 가격 대비 레오파드 개코가 진짜 많이 저렴하죠. 사육할 때 온도는 몇 도 정도 맞춰야 돼요? 저는 오히려 35도가 적정 온도라고 봐요.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대신 먹이 그대량도 풍부하게 줘야 되는 거죠. 저는 죽습니다. 밑에 한번 꼬박꼬박 줘야 되고요. 그, 여기 그러면 4,000마리 있으면 다 귀뚜라미 먹여요? 이런 귀뚜라미 섞여 쓰죠. 요즘 귀뚜라미가 이 정도 줄라면 전국에도 다 때려와야 돼. 한 그 달에 먹이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주로 따지거든요, 보통? 네. 주에 거의 2만원씩 먹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먹이가 100만원. 네. 그러니까 사실 부치료 애들은 빼고 말한 거예요. 순수 인건비 빼고 먹이랑 전기값만 해도 거의 한 700-800만원 넘게 들어간단 말이네. 항상 잘 다녀요. 이 레오파드 개코하면 또 이런 탠저린 색감 가서. 알비노 계열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주황빛이 확 돌고요. 아무래도 이런 타입들이 이제 입문하신 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와, 근데 너무 이쁜데요? 크레 생각하면 고가도 아니고. 이게 얼마예요, 이런 애들? 10만원입니다. 암컷인데 10만원. 예,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레오파드 개코 요즘에 다시 많이 키우는구나. 요즘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친구들 키우게 된 계기도 먹이 먹을 때 전 제일 이쁘거든요. 잘 먹는 게 마음에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그 먹이 좀 들고 가서 애들 밥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보자, 귀뚜라미 어디 있는지. 와, 여기. 자, 일반인들 보시면 기겁을 하실 건데.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귀뚜라미고요, 이게.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가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마리당 100원인데 지금 그럼 여기에 지금 수십만 원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개 시켰을 때 지금 20만 원치 비싸졌어요. 이거 한 끼에 또 못 먹이잖아. 한 끼도 안 돼요. 우와. 사실 이제 먹일 거는 따로 먹여놨고 이거 사실 판매용이기 때문에. 아, 큰일 났다. 장점 이야기하려는데 지금 장점. 아니야. 10억보다 더 비싸요. 와, 일반인들 보면 기겁할 건데 지금 맨손으로 귀뚜라미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못 잡았어요. 요 밥 먹는 요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받을 거. 거기 있다.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어. 됐다. 네, 얘 보이지? 한 박자 느리네. 도와줘, 나 좀. 등 뒤에 다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만다린 계열 애들이 사냥을 잘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쾌감이 좀 있어. 이렇게 잡아먹는. 아, 벌써 사라진 거야? 네. 한 마리 만 더 빨리. 너무 순식간에 먹어가지고 카메라에 제대로 담지도 못했어요. 오,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야, 이게 고온종의 매력이긴 해. 움직임이 달라, 확실히.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크레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거든요. 둔해가지고. 크레 키우신 분들이 욕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저도 키웁니다, 여러분. 좀 사냥을 확실히. 오! 좋아요. 어우, 순식간에 먹었어요, 순식간에. 잘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게 참 뭐. 이런 이제 붉은 눈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요. 하얀색 바탕에. 오, 이 생닭이. 아, 이런. 생닭. 그리고 이런 느낌이 나는 애들도 요즘 인기가 많아요. 이런 타입들도 많이들 데려가세요. 여기는 흰색이랑 빨간색이 섞여있고. 네, 오, 어, 그렇네요. 얘 브라운 톤이고. 보시면 그래도 고도도 다 적어놓고. 그 트럼프 알비노는 뭐 딱 봐도 주황색. 어, 그렇네. 진짜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국민의 즐거운 파충류 행사 랩탈 페어가 오는 4월 20에서 21일까지 대구, 4월 27일에서 28일까지 천안에서 열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주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프로젝트도 다 있습니다. 네. 블랙나이트 만다린이라고 사용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인데 이제 맛있는 블랙나이트랑 만다린 색감이랑 이제 조화롭게 섞인 아이들이에요. 사실 블랙나이트의 문제점은 사실 아시지 않으세요? 브리딩 문제 때문에 유전자 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멈춘 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블랙나이트랑 만다린이랑 섞어서 채용도 좀 좋게 만들고 불임나고 기억 문제도 좀 줄이고 독특하잖아요. 갈색이 브라운 톤이 나는 그렇죠. 그런. 이게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화사한 톤이었는데 요즘은 다시 어두운 톤으로 요즘은 또 다시 어두운 네. 이런 아이들이 조화롭게 섞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고가 중이고요. 아, 이 친구 고가구나. 150만 원 정도. 우와! 싸도 비싸다, 비싸, 비싸. 에어팟 있고 지금 비싸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저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분양 못 내니까 싫은 친구들이요. 재밌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리지널 블랙나이트 한번 볼까요? 이런 아이들이죠. 와, 이게 블랙나이트가 일반인들 가장 인기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네. 뭐 인기가 많긴 한데, 사실 저렴하진 않잖아요. 아, 비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아까 그런 화사한 아이들이나 좀 하얀 색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블랙나이트 진짜 이쁘긴 하다. 아, 저 눈이 너무 이뻐요. 눈이 이뻐요? 시커멓게 뭐 찍히지도 않는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가 다크면서 이 패턴도 조금 더. 네, 거의 먹히죠. 네, 거의 먹히죠. 얘네들 패터니스라고 부르는데, 네. 어, 진짜 이쁘네, 이 친구. 아까 제가 그렇게 많이 보고 왔는데, 이 안에 또 이만큼 있어. 여기도 있고요. 우와. 죽어 나면서 선별을 해요, 그 친구들 다. 우와, 잠깐만. 우와. 진짜 와소리밖에 안 나. 우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긴 하죠. 우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말, 우와, 여기, 씨. 전부 다 레오파드 개코예요, 여기 보면. 와, 하, 미로 같아요. 끝도 없이 들어가, 끝도 없이. 이런 아이들이지, 블랙나이트. 뭐, 메이팅 중이긴 합니다만. 아, 이게 블랙나이트랑 만다린 그 붉은 계리랑 섞인 거구나. 네, 이런 아이들이 좀 블랙나이트랑 좀 다른 발색을 띄어요. 같은 블랙이요. 이게 다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얘들이 이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메이팅 도중에 서로 네. 서로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내는 편이라서, 아, 사랑 싸움을 좀 과하게 네. 해가지고.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마무리를 잘한 상태예요. 또 번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네. 우리, 레오파드 개코 번식 팁 같은 거. 사실 뭐, 레오파드 개코 번식은 건강한 성체면은 그래도 한 45g? 네. 이 정도 이상이면은 다 무난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성성숙은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빨리 성장을 해요. 충실한 애들이라고. 네네네. 8달, 10달 정도면 금방. 공종 또 특징이 좀 빨리 자라니까. 네, 정말 빨리 자라요. 트레비엄. 정말 빨리 자라는데. 베라논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크레랑 다르게 육안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를 확인하고,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합사를 좀 진행하면, 혹시 손쉽게 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솔직히 쉽다. 크레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아, 크레랑 비슷한. 항상 비교 대상은 크레다. 아무래도 저 원래, 경쟁상대입니다. 아, 경쟁상대. 지금 레오파드 개코 시장 분위기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은? 저도 크레도 많이 데리고 있고, 뭐 리키도 있고, 뭐 레게도 있고 한데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친구들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좀 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도 요즘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고 뭐 비싸건 싸건 떠나서 내가 이쁜 개체를 찾아 키우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오히려 저가적 네, 위주로 오히려 저가적 위주로 많이 많이 이제 입문자 분들이 늘어나신다. 아, 레오파드 개코도 마찬가지다 네, 그거는. 네, 네. 근데 이제 뭐 결국 그게 고가적으로 오는 길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전철을 밟았다? 네, 결국엔 넘어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지용보네. 레게 관련된 영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런 영상 혹시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생겨? 그거 그대로 치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